올리온을 그리고 최근에 3위까지 올려놓으면서 뭐 이대성 선수도 역시 MVP 후보에 충분히 거론이 될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MVP 후보는 양홍석 선수. 네,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의 둘기입니다. 탈탕.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의 노가네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미리 보는 프로농구 시상식 2021 KBL 농구 원샷 어워드. 어워드. 지금 프로농구 KBL이 지금 6라운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 뭐 가드 탑5도 뽑았었고 뭐 신인왕 뭐 탑5도 뽑았었고. 근데 오늘은 우리가 결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해서 네. 농구 원샷이 뽑은 그 어워드. 작년에는 어떤 선수들이 어떤 그 상을 받았고 올해는 우리가 왜 이 상을 그 선수들한테 줘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읊어보자고. 네, 그러면은 저 올해 이제 2021년도 수상자들의 뭐 선정 기준. 뛰어난 활약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스탯이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꾸준함, 이제 내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출전 시간도 좀 포함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타성까지도 한번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아. 네, 그러면 뭐 신인왕부터 가시죠. 농구 원샷 어워드 신인왕은 오재현 선수. 뭐 작년이랑 재작년 비교해서 봤을 때 3년 연속 이제 대어가 없어. 뛰어난 뭐 신인으로 예상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이제 로스터 픽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엎치락뒤치락 했거든. 신인왕이면은 팀 성적도 중요하지만 개인 성적도 중요하잖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 KBL에서? 일단 출전 시간. 내가 왜 물어본 거냐면은 팀이 잘 나가는데 신인 선수를 많이 기용을 할 수 있냐 이거지. 팀 성적은 좋지만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이라도 신인왕 기준에서 박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특히 이제 그 플레이오프 그 순위권 안에서 치열한 그런 그치. 팀들 한 뭐 6, 7위 사이에 있는 그런 팀들은 더 이제 신인을 기용하기가 힘들겠죠. 옛날에는 뭐 팀 성적을 좀 중요시 봤어. 서장훈 선수랑 현주엽 선수가 이제 SK에 있을 때 신인왕을 신기성 선수가 받았단 말이야. 팀 성적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개인으로서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이거든. 지금 상위권 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는 별로 없어 올 시즌에. KT의 박지원 선수, 지금 거의 허원 선수의 1번 포인트 가드 백업 자원으로서 1번 혹은 2번 백업으로 원래 기용이 될줄 알았는데 시즌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지나가니까 갑자기 둘 다 쓰는 거야. 리딩을 박지원 선수가 하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허훈 선수는 2번 포지션에서 슈팅가드 역할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4쿼터 클러치 타임에는 허훈 선수가 완전 리딩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게 좀 재밌어. 그래서 박지원 선수가 쏠쏠하게 활약을 잘 해주고 있고 2년 전에 친동생인 박지현 선수가 여자농구 우리은행에서 신인왕을 받았잖아. 남매가 같이 신인왕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언급할 수 있는 선수가 SK의 오재현 선수인데 작년 혹시 신인왕 누가 받았는지 알아? 김훈 선수. 성적이 굉장히 미미했잖아. 그렇죠. 정말 줄 선수가 없어서 준 느낌이었단 말이지. 작년 김훈 선수가 2라운드 5번 드래프트로 들어온 선수인데 2라운드에서 16년 만에 그 신인왕이 나왔단 말이야. 2년 연속 2라운드에서 신인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 그게 오재현 선수 때문이지. 박지원 선수가 초반에는 출전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 박지원 선수는 돌파력이 굉장히 좋은데 슈팅력이 안 좋아. 상대 수비 선수들이 그냥 세깅 디펜스를 했단 말이야. 네. 중간에 G리그도 한번 갔다 오고 근데 KT가 워낙 가드진이 얇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콜업이 돼서 일본에서 뛰기는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출전 기회를 많이 받지는 못했어. 허훈 선수가 폼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약점이 드러나면서 더 이제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재현 선수는 좀 달라. 원래 SK가 좀 시즌을 계속 어렵게 가고 있잖아. 하위권으로 가고 있는데 KG 시즌에서 오재현 선수가 데뷔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4쿼터 한 6분 정도밖에 못 뛰었거든. 근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어. 탑 레벨에 있는 가드들 상대로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팔 길이가 엄청 길다 그래. 대학교 때부터 그 수비 뭐 전문 선수였는데 굉장히 네. 좋은 활약 많이 펼쳤단 말이야. 시즌 초반 때 변준영 선수나 이제 김낙현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이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이제 KBL 팬들한테 많은 좀 각인을 좀 줬고. 그렇지. 최준영 선수의 그
사건이 터지고 아, 맞아, 맞아. 그 다음부터 이제 악재가 시작이 됐어. 안영준 선수 부상, 김선영 선수 부상, 김민수 선수 부상 그러면서 싹 빠지면서 오재현 선수가 SK 그 어두웠던 SK의 희망으로 이제 떠올랐던 거지.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SK 나이츠는 사실 올 시즌을 거의 망한 시즌인데 오재현 선수 발굴 하나만으로도 네. 그 의미가 있는 시즌이었다고 보는 거지. 이제 신인 치고 이제 배짱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저 클러치 타임 때 이제 역전 3점 슛도 넣고 맞아. 이제 사람들이 슛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3점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막 3점 꽂아 넣고 3점으로 이제 디펜스 하려고 그러면 돌파해가지고 넣고 좋은 플레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대신 이제 좀 약점으로는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팀 플레이가 조금 안 되는 면, 공을 좀 오래 갖고 있고 투맨 게임 같은 게 조금 약하다. 프로 무대 와가지고 적응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야. 근데 신인 왕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패기 같거든. 네. 그러니까 신인답지 않은 패기. 박지원 선수는 첫 데뷔전 때 그 턴오버를 하나도 안 했어. 클러치 타임 때 수비 3명을 날려보내고 이렇게 레이업을 득점을 넣는단 말이지. 그리고 오재현 선수도 똑같이 되게 중요한 순간에 상대 그 탑 레벨의 가드들을 완전 농락했단 말이야. 데뷔전 때부터. 그래서 2년 연속 2라운드 픽에서 신인왕이 나올 것 같다. 오재현 선수가 신인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에서 윤원상 선수가 최근에 그래도 한 20게임 이상, 22게임 나오고 있는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우석 선수, 사실 지금 언급하기에는 뭐 성과가 없지만 최근 경기 나온 거 보면은 볼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유재학 감독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지 최근에. 네. 볼이 없는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는 PQ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 수비할 때도 그렇고 용병들과 스크린 플레이, 뭐 2대2 플레이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거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선수. 그리고 1라운드 1번 픽 차민석 선수 2군에서 데뷔를 해가지고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어. 28득점하고 10리바운드 이상하고 엄청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고졸 루키다 보니까 송교창 선수랑 비교가 되잖아. 즉시 전력감보다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삼성의 선택이었다. 라고 하지만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최근에. 고졸 출신 두 자릿수 득점을 한 기록을 이제 최연소 기록을 깬 거지. 지금 6경기밖에 아직 안 나왔지만 굉장히 과감해 플레이가.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선수가 그 오리온의 박진철 선수. 우리 AAB에서 봤잖아. 아, 네네네. 그 박진철 선수는 일단 피지컬이 완전 깡패야. 최근에 그 KT 경기에서 혼자 왼손 공 하나 잡고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냥 덩크 찍는 거 있지. 그런 덩크는 거의 용병밖에 못하는 플레이거든. 손이 엄청 큰가 보다. 그거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 물론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그게 하나가 다지만 네. 앞으로 좀 기대될 만한 이제 고릴라 덩크였다.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신이랑 알아봤고요. MVP 알아볼 차례인데요. 네, 농구 원샷이 뽑은 2021년 KBL 국내 선수 MVP 송교창. 아, 송교창 선수 대단하죠. 며칠 전에 최연소 3000 득점 기록을 대기록을 이제 경신하면서 약간 NBA로 보면은 지금 돈치치 같은 느낌이 좀 나. 최연소 기록을 다 깨고 있잖아. 네. 주의정 선수가 가지고 있는 1000경기 출전 유일하게 가능한 선수가 송교창 선수야. 한 시즌이 54경기란 말이야. 네. 1000경기를 하려면은 거의 20시즌을 안 다치고 계속 나와야 돼. 송교창 선수는 이미 자기 동기들보다 4년 먼저 지금 했잖아. 그쵸. 유일하게 지금 그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이제 송교창 선수인데 몸 관리 잘하면서 시즌 한 번 안 당하면 근데 송교창 선수를 우리가 MVP로 뽑은 가장 큰 이유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올 시즌은 거의 정점을 찍은 한 해였다. 물론 KCC가 로스터가 굉장히 두텁고 그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이정현 선수가 부진할 때 굉장히 잘 메꿔주고 오히려 송교창 선수가 하드캐리한 경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송교창 선수의 수훈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지. 네. 올 시즌 정말 송교창 선수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정현 선수는 부진한 경기가 되게 많았고 네. 라건호 선수는 3경기 만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송교창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단 말이야. 근데 네. 그 에이스 역할을 올 시즌에 해줬어. 못한 경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꾸준히 계속 잘했던 것 같아요. 스탯이 그걸 증명해주는데 득점으로 따지면은 국내 2위야. 허훈 선수 다음으로. 그리고 리바운드로 따져도 국내 2위야. 김종규 선수나 이승현 선수보다 위야. 리바운드가. 순위가. 그렇게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그 스탯으로도 증명이 되잖아. 뭐 허훈 선수는 어때? 잘하죠. 잘하는데. 작년 MVP 허훈 선수? 네, 작년 MVP 이제 허훈 선수죠.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MVP를 받으려면은 뭐 전체적인 뭐 스탯 뭐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송규창 선수의 임팩트를 아,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그 임팩트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스탯으로 따지면은 허훈 선수도 득점이 국내 1위고, 어시스트도 국내 1위야. 전체 1위야, 어시스트는. 전체 1위, 스탯으로 보면 훌륭해. 근데 시즌을 시작할 때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았어. 시작부터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부상이 좀 있었어. 약간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웠고, 출전 뭐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허훈 선수 잘하긴 했지만, 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잖아. 현재 전자랜드랑 공동 5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뭐, 플레이오프는 진출을 하겠지만, 송교창 선수처럼 이렇게 하드캐리를 하고 그 임팩트 있는 시즌을 보내면서, 팀 성적까지 1위로 딱 찍을 수 있는 이런 그쵸. 선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올해는. 보통 이제 MVP를 받는 선수가 속한 팀이 그 시즌에 상위권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치. 정규 시즌을 우승했다거나 아니면 뭐 준우승을 했다거나. 근데 이제 지금 KT가 성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송교창 선수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스타성으로 봐도 송규창 선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 허훈 선수는 워낙 스타성이 좋아. 뭐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좋은데, 송규창 선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농구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러니까 실력으로 증명을 했다고 봐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지. 그리고 활약이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살펴보면은, 다음 시즌이 FA인 경우가 좀 있거든. 송규창 선수가 다음 시즌이 FA인데, 아, 그죠. 본인은 웬만하면 KCC에 남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나머지 9개 구단도 다 송규창 선수를 원할 거거든. 우리 보통 이제 직장인들도 이제 연봉 인상이랑 그 성과 시즌이 되면은 엄청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치. 이제 송규창 선수가 그래서 송규창 그쵸. 선수의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도 압도적이었다. 그럼요. 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통장에 그 꽂힌 엑셀 달러들인데. 그리고 얘기할 선수가 올라운더 플레이어에 가까운 그 이대성 선수 있지. 오리온의 이대성 선수. 이대성 선수는 뭐 득점 3위, 뭐 어시스트 4위, 스틸은 전체 1위. 이 말은 공수가 다 되는 선수. 이번에 강을준 감독님과 만나면서 빠른 농구를 선언을 하고, 정말 그 오리온의 공격 패턴이 굉장히 빨라졌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승인 선수랑 거의 둘이서 이제 그냥 다 먹여 살리고 있단 말이야, 팀을. 근데 이대성 선수의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들이 있지. 워낙 그 에너지 레벨이 강하다 보니까 오버에서 뭐 턴오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뭐 드리블이 좀 높은 편이야, 이대성 선수가. 드리블링에 대한 좀 불안한 부분, 그리고 수비하는 것도 좀 자세가 높다 보니까 뭐 상대 가드들이 이제 약간 헤지테이션 같은 거, 이제 변준영 선수 같은 선수들 앞에 놓으면은 대부분 많이 뚫리더라고, 보면은. 그런 약점은 있어. 근데 임팩트로 따지면 절대 뒤지지 않지, 이대성 선수도. 그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체력도 금방 떨어지고 부상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올 시즌 이대성 선수도 거의 정게임을 뛰고 있어. 지금 49게임 다 나오고 있거든. 올 시즌을 벼르고 왔는데, 오리온을 그리고 최근 3위까지 올려놓으면서, 뭐 이대성 선수도 역시 MVP 후보에 충분히 거론이 될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MVP 후보는 양홍석 선수. 양홍석 선수가 득점도 되게 좋지만 리바운드가 국내 1위야. 이분 센터인가요? 선수도 약간 올라운드 플레이어야. 그래서 전체 이제 13인데 앞에 12명은 다 용병이지, 당연히. 그렇죠. 근데 3점슛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야. 그리고 맞아요. 3점슛 성공률도 전체 10위. 뭐 근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구성이랑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대성 선수도 근성 있지. 근데 올 시즌 되게 임팩트 있는 근성을 보여줬던 선수가 양홍석 선수다. 개막전부터 이그부누한테 이게 팔꿈치 맞아가지고 여기가 다 찢어졌는데, 피가 나는 상태에서 이제 막 붕대로 감고 막 경기를 뗐단 말이야. 허재? 허재 생각나지. 그리고 두 번째 게임에도 그 붕대를 그대로 감고 또 나와가지고 또 했어. 그렇게 투혼을 펼쳤는데, 시즌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문성공 선수한테 또한대 맞았어. 그래서 또 붕대 감고 나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양홍석 선수가 굉장히 그 내구성이 좋아. 그러니까 어디가 터지고 발목이 꺾여도 그 게임을 거의 끝까지 다 뛰어. 이런 부분도 내구성, 근성, 그런 임팩트 있는 시즌을 양홍석 선수도 보냈다고 봐야 되는 거지. MVP다 보니까 팀 성적이나 뭐그 안에서 하드캐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꾸준히 활약을 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그런 단계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농구원샷이 뽑은 MVP는 송교창 선수다. 송규창 선수가
MVP를 받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몰라 이거 나중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는 뭐 저희 성규찬 선수. 성규찬 선수. 네. 오케이.